반갑습니다. 열펑킴 머만드립니다. 오늘 우리 고객님 머리가 롱롱 머리예요. 근데 여심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는 그 지금 보시면 곱슬이 굉장히 심해요. 친수성 곱슬에다 숱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볼륨 매직을 하면서 22mm와 32mm에서 여심펌을 할 거거든요. 그런데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모발 진단이에요. 그래서 모발 진단을 위해서 아쿠아프로틴 A를 가지고 10분 방치하고 나왔어요. 나온 상태에서 경화도 풀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나와서 정확한 모발 진단이 되거든요. 근데 아주 강한 곱슬인데 손상도 있어요. 손상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처리 없이 피카의 C2 건강모거든요. 건강모 펌제에다 아쿠아프로틴 A 세 펌프를 넣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1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예, 끝쪽에는 손상이 좀 더 있네요. 하지만 저는 건강모 펌제를 도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물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네, 이 상태에서 위치를 잘 예쁘게 우리 요즘에 고객님들 모발을 보시면 이렇게 손상이 심하거나 아니면 탈색된 모발이거든요. 그러면 염색이나 탈색으로 인한 그 모발에 대해서 정확한 모발 진단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맞는 약도 필요하고요. 근데 가장 쉬운 방법은 피카에 있는 C라인에 있는 제품하고 아쿠아프로틴에 세 펌프를 넣어서 전처리 없이 이렇게 하시면 편안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예, 지금 손상은 있지만 저는 건강모 C2로 해서 1차 연화를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열처리 10분 하고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건강모 C2를 하고 열처리 10분 했어요. 그리고 컬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잘 나왔네요. 잘 나왔어요. 그렇지만 저는 피카에 곱슬이 있어서 그래요. 피카에 C1 pH 9.5짜리를 가지고 아주 깊은 연화를 볼 거예요. 미친 연화라 그래서 깊은 연화를 볼 건데 C1 pH 9.5에다가 파워하고 오일을 넣어서 믹스했어요.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열펌에 있어서 네, 곱슬머리일 때 또 손상이 있을 때 힘들어 하시는데요.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피카의 C라인 제품으로 하시면 네, 멋진 여신머리가 나올 수 있어요. 네, 고민하지 마시고 네. 자, 앞전에 도포했던 환원제를 걷어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C1 하겠습니다. pH 9.5에요. 자, 그러면 C1이 들어가면 이 머리가 굉장히 지쳐야 되거든요. 근데 통통해지면서 이 윤기 나는 게 보이시나요? 예,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네. 자, 느낌이 되게 좋아요. 자, 이게 녹아야 되는데 이렇게 짱짱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5분 방치한 후에 샴푸하고 와인딩 들어갈게요. 네, 지금 3차 트리플 연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물이 없이 와우 윤기 많이 올라오죠. 네, 자 빗질 한번 하겠습니다. 네, 아마 머리가 점점 좋아지고 있을 거예요. 네, 자 보시면 예, 점점 예, 하면 할수록 모발이 건강하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피카의 장점인 트리플 연화 하고 클리닉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깨끗이 연화 후에 예, 1번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번인 예, 케라틴 폴리 예,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모발이 단단해지겠죠. 예. 자, 이 상태에서 빗질을 해줍니다. 네, 골고루 빗질을 해주시면 단백질이 더 잘 깊숙이 잘 들어가겠죠. 네, 이렇게 해서 윤기 나죠. 자, 여기에 다시 2차 2번인
프로틴, 휠, 2번, 네, 도포하겠습니다. 손상이 있는 부분 먼저 도포하겠습니다. 네, 손상이 있는 부분에 골고루 도포하시고, 네, 빗질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자, 자, 골고루 빗질을 잘 해주세요. 네, 윤기가 많이 날 거예요. 네, 보이시나요? 예, 네, 자, 네, 3번인, 네, 프로틴 마스크. 네, CMC도 들어있고, 저희들 굉장히 좋은 단백질입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네, 피카는 클리닉도 굉장히 간단하면서, 네, 굉장히 모발 깊숙이까지 침투하는 그 매력적인, 마력적인 그런 펌제 클리닉입니다. 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쭉 한번 이렇게 들어봐 주세요. 네, 윤기 나는 거 보이죠? 네, 네. 오우, 대단합니다. 네, 이 상태에서, 자, 우리 피카에, 케라틴 오일이 있어요. 핫 오일. 예. 자, 요거까지 첨부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골고루 빗질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팁을 주자면, 손상이 심한 부분부터, 도포하시고, 나머지 부분을, 도포해 주시는 거예요. 빗질도 골고루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쭉 봐드릴까요? 자, 쭉, 윤기 나는 거 보이시죠? 네. 네, 이렇게 해서, 예, 방치하고 있다가 나와서 펌프 시작하겠습니다. 네, 트리플 연화 후에, 물로 깨끗이 헹궈내고 나왔어요. 근데 어때요? 머릿결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제가 적셔보니까 모발이 굉장히 손상이 많았거든요. 곱슬도 심했었고. 근데 지금 미친년아 파워서프닝 pH 9.5짜리 C1으로 3차 트리플 연화를 하고 났는데요. 모발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단단해지면서. 네,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여신 머리를 할 건데요. 자, 앞에 사이드 뱅으로 제가 커트를 해놨어요. 그래서 자, 피카의 롱 아이롱을 가지고 22mm예요. 한번 앞쪽에 제가 이렇게 사이드 뱅으로 와인딩 해놓고 뒤에 또 저희가 또 들어가겠습니다. 와인딩 하겠습니다. 네, 피카는 봉이 길어서. 늘 얘기하지만 아이롱이 롱 아이롱이에요. 짧은 아이롱이 아니라. 그래서 앞쪽에 우리가 이렇게 디자인할 때도 굉장히 용이하게 잘 쓸 수 있어요. 네, 자, 저는 볼륨 매직보다 이걸로 하시면 더 예쁘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우측에 브렌나루 들어가겠습니다. 네, 우측에, 네, 브렛나루와 페이스라인 제가 사이드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피카는 아이롱이 기니까 충분하겠죠. 네, 이게 가능해요. 자, 이렇게. 자,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 파트도, 네, 브렛나루하고 페이스라인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피카는 봉이 길어서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하고, 예, 뒤에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피카의 더블로 뿌리 살리기입니다. 자, 자, 슬라이스를 길게 떠주세요. 길게 뜨신 다음에, 자, 13mm 위에서 아래로 수분 한번 건조하시고요. 자, 우리 고객님이 달라붙는 게 싫다고 하셨어요. 그쵸? 그래서 뿌리를 더블로 살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 다시 한번 위에서 아래로, 네, 수분 건조.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그래서 쭉 빼시면 이렇게 뿌리가 많이 살아요.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와인딩 들어갈 건데요. 기본 저희가 할 때는 세 파팅으로 나눠서 했는데 오늘은 제가 디자인으로 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네 파팅으로 나누겠습니다. 일단 우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측 파트입니다. 우측 파트 22mm로 첫 판넬이에요. 22mm. 네. 자, 이 상태에서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여주세요. 그 다음에 수분이 건조가 되면
조금 기다리셨다가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톡톡톡 하고 올라와요. 네. 자, 네. 이 상태에서 자,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잡으신 다음에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잡으신 다음에 돌돌돌이에요. 네, 두 바퀴. 그 다음에 살짝 다려주시고요. 다시 한번 잡으신 다음에 두 바퀴. 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저는 자, 32mm 하고 22mm 하고 믹싱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22mm를 먼저 했습니다. 자, 건조되게 이렇게 피카이 롱 아이롱이 길잖아요. 이 열 면적을 활용하시는 거예요. 다 완전히 건조됐네요. 네, 앞으로 살짝 놓으셨다가 이렇게 빼시면 공간이 생겨요. 네,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었습니다. 또 2차,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우측 두 번째 판넬 32mm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분 건조 한번 해주시고요. 천천히. 네, 천천히. 네, 수분 건조 이렇게 하신 다음에 32mm예요. 32mm를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꿈에 그리던 32mm입니다. 네, 정말 나와요. 그러거든요. 나와요. 엄마들 따라서 미친년나 하셔가지고 피카와 함께 하시면 32mm 나와요. 놀랍죠? 네, 피카가 해냈습니다. 32mm. 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잡으신 다음에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잡으신 다음에 돌돌돌.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살짝 다려주시고요. 다시 한번 잡으신 다음에 한 바퀴, 두 바퀴. 자, 살짝 다려주세요.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자, 이번에는 피카는 봉이 길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펼쳐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완전 건조가 되면 안에서, 예, 아이롱 안에서 머리카락이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여요. 네, 이 정도까지 건조가 되면 자, 내 앞으로 살짝 놨다가 빼세요.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 첫 번째 판넬입니다. 네, 22mm로 네, 이렇게 수분 살짝 건조해 주세요. 네, 건조하신 다음에 네, 한 바퀴 반에서 두 바퀴 정도 아이롱에 빗을 이렇게 딱 붙여 주신 다음에 조금 기다리세요. 이 상태에서 한 뜸 날아가고 나면 네, 이게 첫 뜸은 아니에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끝이 다 들어가면 네, 다 들어갔죠? 네,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잡으신 다음에 손잡이를 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잡으신 다음에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돌돌돌. 두 바퀴. 자, 다려주시고요. 다시 한번. 두 바퀴. 됐죠? 이 상태에서 살짝 다려주신 다음에 연예인 덮개를 이렇게 살짝씩 다려주면 곱슬머리가 펴지면서 또 이렇게 윤기도 많이 나면서 강한 컬을 얻을 수 있어요. 22mm. 이제 22mm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두 번째 판넬 또 넘어갈게요. 네, 좌측 두 번째 판넬 32mm. 네. 자, 이렇게 수분 건조 하시고요. 다시 한 번만 수분 건조 한 번만 더 할게요. 자, 이렇게까지 하신 다음에 네, 딱 잡으시고요. 한 바퀴 반 정도 해서 빗과 아이롱을 딱 붙이세요. 조금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한 뜸 정도 건조가 되고 나면 네, 자, 이렇게 32mm 꿈에 그리던 우리가 32mm 네, 웨이브 나와요. 그러거든요. 나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잡으신 다음에 손잡이를 살짝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이 상태에서 돌돌돌 두 바퀴. 자, 다려주시고. 자, 두 바퀴. 다려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 이렇게 펼쳐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분이 빨리 건조되도록 이렇게 펼쳐주세요. 그러면 컬이 더 탄력있게 잘 붙어요. 네. 어때요? 봉이 기니까 그 긴 면적을 활용하시는 거예요. 수분이 건조가 되면 머리카락이 이렇게 막 자유롭게 막 놀아요, 요 안에서. 네, 이럴 때까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네, 옆으로 살짝 놨다가 빼주시고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백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백파트도 두 판넬로 나눌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측 먼저 할게요. 우측 22mm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분 건조 한번 해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아이롱을 딱 여기다 붙여주세요. 네,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신 다음에 조금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한뜸 날아가고 나면 이렇게 슉슉슉 잘 올라와요. 네, 자, 그래서 끝이 다 들어가면 끝이 다 들어갔네요. 자,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덮개 아이롱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잡으신 다음에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잡으신 다음에 돌돌돌. 자, 두 바퀴 됐죠? 자, 하신 다음에 자, 어떻게 해요? 예간지 완전 건조되도록 이렇게 분사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고 자, 내 앞으로 살짝 당겼다 놓으세요.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좌측 넘어갈게요. 좌측 판넬입니다. 좌측 첫 번째 판넬 22mm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분 건조 한번 살짝 해주시고요. 자, 아이롱을 딱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세요. 이 상태에서 조금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네,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끝이 톡톡하고 올라오죠. 네, 이렇게 해서 끝이 다 들어가면 네,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딱 잡으신 다음에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이 상태에서 돌돌돌이에요. 두 바퀴. 자, 주시고 놓으신 다음에 네, 이제 아시겠죠? 두 바퀴씩 돌리는 거. 네.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펼쳐주면 수분이 완전 건조될 때까지.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자,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세요.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 넘어갈게요. 네, 백파트 우측 판넬 두 번째 판넬입니다. 자, 수분 건조 한번 하시고요.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세요. 조금 기다려주세요. 이 상태에서 한 뜸 정도 수분이 이 부분이 건조가 되고 나면 네, 자, 이렇게 해서 올라옵니다. 끝이 이렇게 해서 네, 끝이 다 들어갔죠? 네, 이 상태에서 덮개 아이롱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잡으신 다음에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이 상태에서 돌돌돌. 네. 자, 싹 다려주시고요. 다시 한번. 네. 됐죠? 이렇게 다려주세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펼쳐주세요. 자, 됐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머릿결을 갖고 만들어드리면 고객님들이 많이 찾아오시겠죠? 좌측도 들어가겠습니다. 좌측 두 번째 판넬. 입니다. 자, 수분 건조할 때까지 조금 기다려주세요. 네. 아이롱을 하면서 어렵다는 이제 편견 버리시고요. 예,
이렇게 피카의 롱아이롱으로 또 연화도 미친 연화로 보시면 예, 열펌이 굉장히 쉬워져요. 그리고 이렇게 피카의 롱아이롱을 하시면 타 샵과의 경쟁력에서 저희가 좀 더 앞서가겠죠. 네, 고객님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한 바퀴 돌리시고요. 반바퀴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때려주기. 자, 이 상태에서 돌돌돌이에요. 자, 하시고 네. 32mm가 나올까 그러시잖아요. 딱 결과치 보면 되겠죠. 그죠? 자, 꿈에 그리던 우리 여신머리 해봐야죠. 드라이, 진짜 드라이 펌 한 거가 드라이한 거 같은 드라이 펌 멋있죠?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나머지 판넬 들어가겠습니다. 네, 우측에 백파트의 우측에 마지막 판넬이 세 번째예요. 그래서 수분 조절에서 폴리를 분사를 했어요. 네, 우리 수분 조절 하실 때 어떻게 해요? 물을 분사하잖아요. 그럼 수분 폭발이 돼서 경화가 되기 쉬워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폴리를 분사하신 다음에 네, 이렇게 수분 조절하시면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자, 우측의 마지막 판넬. 자, 이 상태에서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세요. 그리고 기다려주세요. 피카는 봉이 기니까 네, 우리가 이렇게 긴 머리, 롱머리, 롱롱머리 같은 경우에 롱머리에서도 롱롱머리 있잖아요. 긴 머리 같은 경우에 아이고 저거 얼마나 와인딩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엄청 걸리겠네 막 이러잖아요. 근데 피카는 안 그래요. 엄청 쉬워요. 빨리 말고 와인딩이. 자, 이 상태에서 끝이 다 들어갔어요.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팔 아프면 이렇게 이렇게만 잡는 너무 좋아요. 네, 자, 자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돌돌돌이에요. 두 바퀴 됐죠? 살짝 다려주시고요. 윤기 올라오는 거 보이죠? 자, 두 바퀴 한 바퀴 더 돌려볼까요? 마지막이니까. 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윤기 많이 올라오죠? 윤기가 올라온다는 건 뭐예요? 온도랑 습도랑 다 맞았다라는 얘기겠죠. 텐션이랑. 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이롱을 하시면서 건조가 됐나 안 됐나 알 수 있는 건 이렇게 펼쳐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롱에서 이렇게 자유자재로 놀면 수분이 건조가 된 거예요. 자, 내 앞으로 살짝 당겼다 놓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좌측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 마지막 판넬 세 번째겠죠? 자, 수분 끝까지 건조 한번 하시고요. 32mm. 네, 여기서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세요. 자, 조금 기다려주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니까 천천히 돌리시면 끝이 다 들어가요. 네, 다 들어갔어요.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잡으신 다음에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돌돌돌. 열펌, 아이롱펌 되게 재밌어요. 예, 네, 굉장히 고민하지 마시고요. 멋만들 따라서 오세요. 제가 이렇게 다 가르쳐 드릴게요. 네, 피카는 너무너무 쉬워요. 네, 자, 내 앞으로 살짝 놓았다가 놓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머, 다 했어요. 자, 우측에 하나, 둘, 좌측에 하나, 둘, 네 개예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개로 해가지고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중화 후에 하이 프로틴 샴푸, 단백질 샴푸로 샴푸하고 나서 타올로 그냥 물기만 제거하고 있거든요. 어때요? 잘 나왔죠? 네, 이렇게 해서 제가 다시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따뜻한 바람, 찬바람으로 제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지금 건조하고 있거든요. 네, 자, 이쪽도 네, 첫 번째 있지만 잘 걸리면 네, 건조하는 것도 저는 기술이라고
예, 우리가 예쁘게 펌을 다 해놓고, 예, 건조하는 데서 잘못 건조한다면, 네, 또 안 예쁘겠죠. 이제 드디어, 흥분된 시간입니다. 네, 약간 젖어 있는데, 와우, 어때요? 어때요? 너무 예쁘죠? 네, 자, 너무 아름답습니다. 예, 이 머리를 저희가 지금, 누가 파마했다 모르겠어요. 고대한 것 같은 이 파마. 네, 아주 아름답습니다. 또 예쁘게 제가 또 예쁘게 사진 또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지금 한 80% 정도 말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시면 우측이 되지만 좌측일 때는 네, 얘만 왔다 갔다 하시면 이쪽이냐 이쪽이냐. 그래서 얘를 뒤집은 다음에 자,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자, 자, 우측입니다. 우측 스파이럴. 자, 우측에 이 스파이럴도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머리가 어때요? 아름답게 나와요. 그래서 피카이 롱 아이롱을 가지고 하시면 타샵보다는 어때요? 원장님, 경쟁력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천천히 돌리는 거는 끝이, 예, 끝뜸이 다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네, 글러브가 천천히, 네, 끝이 다 들어가면 연예인 덮개를 덮으시고요. 덮개 아이롱. 그 다음에 아이롱만 이렇게 천천히 두 바퀴 돌리신 다음에요. 자, 살짝 다려주세요. 그리고 보시는 거예요. 다시 또 잡으시고, 네, 그냥 편안하게 하세요. 원장님, 두 바퀴 살짝 다려주시고, 벌써 수분이 건조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쭉 펴셨죠? 그래서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예, 중화하고 타올로 지금 물기만 제거한 상태거든요. 어때요?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왔죠? 예, 편안합니다. 예,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쁘게 한 번만 흔들어주세요, 고객님. 네, 아름답습니다. 네, 스파이럴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네. . 반갑습니다. 열펌킨 머만들입니다. 오늘 우리 고객님 디지털 세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균일한 니즈의 웨이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열처리 10분 한 다음에 잭을 뽑으시고요. 그 다음에 파마종이 3장을 이렇게 겹치세요. 그래서 자, 5초씩만 연예인 덮개 덮개 아이롱을 찝어주시면 지금 이 디지털로 했을 때 지금 4바퀴에서 5바퀴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보통 우리가 디지털로 했을 때 어때요? 3바퀴까지는 가능해요. 2바퀴에서 3바퀴까지는 그래도 디지털로 했을 때 웨이브가 잘 나오지만 그 이상으로 했을 때는 열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예인 덮개, 덮개 아이롱을 활용하셔서 네, 이렇게 해서 찝어주시면 균일한 리치를 얻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덮개 아이롱이 아마도 효자 매뉴얼이 될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번 이렇게 사용해 보세요. 네,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중화하고 샴푸하고 나온 모습이에요. 그래서 타올로만 드라이 했거든요. 어때요? 네, 굉장히 잘 나왔죠? 예쁘게? 예, 네, 균일한 니즈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완전 건조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열펌킨 머만들입니다. 오늘 우리 고객님 매직을 하러 오셨어요.
이렇게 해서 정확한 모발 진단을 위해서 아쿠아프로틴 A를 10분 방치하고 나왔습니다. 네, 깨끗이 헹군 다음에 나왔어요. 나와서 이렇게 모발 진단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젖어 있을 때. 그러니까 보니까 곱슬이 굉장히 심해요. 모발도 가느시고. 예. 그리고 또 제가 보니까 발수성 곱슬기가 심해요. 그래서 또 기존에는 계속해서 매직을 해왔던 모발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좀 복잡하게 레시피가 들어가겠죠. 만약에 똑같이 건강모다, 손상모다에서 도포를 하시면 기존에 계속해서 매직을 해왔고 열을 대왔던 이 부분이 손상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피카에 있는 C라인의 펌제를 가지고 씻게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기존에 여기는 이미 매직과 모든 열로 해서 이미 펴져 있는 상태예요. 그렇다면 저는 피카에 있는 PB에다 아쿠아 프로틴 A 세펌프를 믹스를 해서 도포하겠습니다. 모발은 젖어 있는 상태예요. 자, 환원제도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모발을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거기에 맞게 환원제를 적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기존의 매직과 어떤 열로 해서 매일같이 드라이를 해서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매직이 돼 있는 부분이라면 기존의 버진이죠. 악성 곱슬이거든요. 모발이 굉장히 가늘고 거기에는 피카의 C1에다 아쿠아프로틴의 세펌프를 믹스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도포하겠습니다. 자, 젖어 있는 모발 상태에서 움직입니다. 네. 젖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 자, 이렇게 바르신 다음에, 자, 도포하신 다음에 이 부분에서 경계선이 되겠죠. 하지만 경계를 주지 마시고 그냥 쭉 빗질하세요. 쭉, 깊이. 네. 이렇게 해서 쭉 빗질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열 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 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 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미친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 처리 10분 했습니다. 열 처리 10분 하고 제가 컬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자, 네, 약간 환원제가 부족해요. 그래서 이렇게 발수성 곱슬이시거든요. 그래서 자, 저는 자, 기존에 매직도 했던 모발이고 또 새로 나온 버진 모발도 있고 근데 곱슬이 굉장히 심해서 저는 피카의 C1에다 파워하고 오일을 믹스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앞전에 도포했던 환원제를 이렇게 살짝 걷어내 주세요. 그 다음에 C1에다가 파워하고 오일을 넣은 거를 네, 믹스하셔가지고 이렇게 충분하게 도포해 주세요. pH 9.5짜리거든요. 근데 저는 구별하지 않고 이렇게 쭉 이렇게 하시면 자, 모발도 단단해지면서 네,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5분 방치하고 프레스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네, 여기서 한번 그 연화를 하고 나왔어요. 나온 상태에서 체크를 해보시는 거예요. 악성 곱슬이 잘 펴졌나 안 펴졌나? 근데 약간 제가 보니까 저도 약간 미스가 났어요. 이럴 때는 원장님들이 매직 프레스를 작업을 해서 매직이 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젖어 있을 때 연화 보고 나왔는데 약간의 이렇게 곱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한 곱슬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이럴 때는 다시 한번 네, C1에다가 파워하고 오일을 넣어서 한번 다시 한번 재도포 해주세요. 그래야 강한 곱슬도 다시 펴지고 좋거든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그냥 아, 이 시간 타임이 됐으니까 10분, 5분 뒀으니까 연화가 됐으니까 그냥 프레스 작업하자가 아니라 연화 보고 나오셔서 이 악성 곱슬인 부분이 아직도 약간 살짝 웨이브가 남아있다. 예, 약간 곱슬기가 요렇게 오글오글 가까이 한번 보여주 이렇게 느낌이 있으면 다시 한번 C1에다가 파워하고 오일을 넣어서 예, 요렇게
도포하셔서 한 10분만 다시 한번 방치해 주시면 예, 완전 곱슬이 또 펴지겠죠? 이렇게 해서 또 환원제를 이용하는 방법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머 그냥 곱슬이 하나도 안 펴졌어요 이러지 마시고요. 연화를 내가 생각한 것보다 연화를 보고 나와서 젖어 있는 상태에서 봤을 때 약간 꼬불거리는 게 있다. 예, 이게 쫙 펴져야 되거든요. 근데 꼬불거리는 게 있다 싶으면 저처럼 다시 한번 C1에다가 파워를 믹스하셔서 이렇게 도포하시면 곱슬, 아주 강한 곱슬에 있어서는 예, 실수할 일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갈게요. 10분 방치하겠습니다. 하고 나왔습니다. 자, 우리 악성 곱슬일 때는 이 연화를 보고 나와서 젖어 있는 상태에서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곱슬이 다 펴졌나 안 펴졌나. 만약에 이 부분이 안 펴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연화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환원제를 또 모발에 접해서 또 악성 곱슬일 땐 어떻게 해서 매직을 하는지 또 이런 것도 또 보시기 바랍니다. 예, 컴플레인 걸리는 것보다 낫잖아요. 제 한 번 더 환원제를 한 번 더 도포해서 10분 정도 방치한 다음에 나오는 거. 예, 이 모발은 발수성 곱슬, 악성 곱슬이에요. 거기다 발수성기가 있어서 환원제가 들어가기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거의 흑인 모발에 가깝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미친 연화 pH 9.5짜리로 해서 연화 들어갔습니다. 자, 수분 조절하고 프레스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네, 수분 조절 하시고요. 자, 천천히 당겨줍니다. 네, 천천히. 네, 훅 당기지 마시고요. 그냥 천천히. 네, 이렇게. 네, 이렇게 하시면, 네, 이 악성 곱슬이 이렇게 펴지면서 윤기를 쫙 나요. 그래서, 자, 여기도 잡으시고, 천천히. 네, 천천히. 자, 끝에는 이미, 그 매직을 했던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는 스피드하게 가지만 끝부분은 어떻게 돼요? 뜸을 들이면서 천천히 빼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윤기도 많이 나고 예, 결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지금 완전 건조하고 완전 마무리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예, 결감도 괜찮고 네. 많이 그 악성 그가 깡곱슬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강곱슬이 아니고 깡곱슬이었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힘든 모발이었는데 예, 잘 됐습니다. 네, 매직은요 이렇게 납작한 게 아니라 동글동글하게 해주셔야 돼요. 예, 결 자체가 이렇게 살아있게 동글동글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피카를 가지고 열펌 킨 모만들이 매직을 완성해 보았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레벨로 염색했던 모발이고 무슨 모발이고 흑발로 염색했던 모발인데 굉장히 탄력도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해서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A로 1차적으로 샴푸를 하고 나왔습니다. 피카에 있는 C1 강곱슬용이거든요. pH 9.5짜리에다가 아쿠아프레틴 A 세 펌프를 넣어서 전체적으로 도포할 거예요. 자, 이렇게 네, 그냥 모발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도포하고 있습니다. 네, 열 처리하고 있습니다. 열 처리 10분 후에 다시 한번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 처리 10분 했어요. 열 처리 10분 한 후에
저는 다시 C1에다가, 그러니까 pH 9.5죠. C1에다가, 케라틴 파워 한 펌프하고, 케라틴 핫 오일. 네. 한 펌프를 넣어서 믹스했어요. 이것으로, 2차. 자, 이 상태에서, 자, 가볍게 바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가볍게 이렇게 앞전에 발랐던 환원제를 걷어내 주세요. 그리고 재도포 하는 거예요. 자, 네, 건강해요. 네, 건강하니까 부담이 없어요. 자, 앞전에 도포했던 환원제를 걷어내 주시고요. 신선한 환원제를 pH 9.5짜리로 저는 강곱슬용 펌제거든요. 네, 여기다 파워하고 오일을 넣어서 제가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반짝반짝하면서 굉장히 좋아요. 네, 이렇게 하고 5분 방치한 후에 샴푸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연화 후에 수분 조절한 다음에 댄디펌 시작하겠습니다. 자,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네, 자, 우리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키도 있고 그래서 굳이 여기에 이렇게 뿌리를 살릴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바로 속성 아이롱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17mm예요. 17mm로 와인딩 하겠습니다. 자, 하나 했어요. 자, 보시면, 네. 자, 17mm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그냥 길게 길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지금 두 개째 와인딩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19mm로 와인딩 한번 해볼게요. 자,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자, 수분 한번 건조하시고요. 자, 댄디펌이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네. 자,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면서 네, 자연스럽게 하시면 되겠죠. 세 개 했어요. 자,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뜸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네, 됐습니다. 백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골든 포인트. 자, 이 부분도 피카는 봉이 길어요. 그래서 17mm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네, 속성 아이롱 바로 그냥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하나, 둘, 셋. 됐죠? 여기서 조금만 더. 자, 17mm입니다. 피카는 봉이 기니까, 자, 수분 건조해 주시고, 봉이 기니까 그냥 길게 길게 슬라이스를 길게 길게 떠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와인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17mm로 와인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네, 여기까지 하시고요. 자, 19mm로 이 부분에는 그냥 시컬펌만 하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다. 자, 우측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17mm 우측 파트입니다. 우측 파트 17mm로 네, 이 부분은 그렇게 강하게 안 놔도 돼요. 네, 자, 이렇게 해서 가볍게 C컬 정도면 되겠죠. 네, 자, 우리가 남자 펌을 하시면서 소두를 만들어야 돼요. 대두를 만드시면 안 돼요. 소두로. 대두도 소두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옆에는 죽여 주시고요. 앞뒤 짱구를 해 주셔야 돼요. 좌우 짱구로 하시면 납작해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앞뒤 짱구로 만들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와인딩이 필요 없습니다. 자,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 파트입니다. 좌측 파트도 마찬가지로 17mm로 먼저 와인딩을 하겠습니다. 자,
남자 아이롱은 굉장히 쉽게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피카의 아이롱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19mm로 가볍게 C컬만 하시면 되겠죠. 네. 자, 여기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자 이렇게 하시면 아이롱 그냥 다 끝났어요. 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쭉.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다운펌으로 연결하겠습니다. 네. 저 위에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와인딩 다 끝난 상태에서 밑에 다운펌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일반 우리 요만한 소자 아이롱 있죠? 빗을 딱 대세요. 그 다음에 네. 이렇게 싱글링 하듯이. 네. 자, 이렇게 하면 어때요? 쫙 다운펌이 됩니다. 네. 예쁘죠? 네. 이쪽에도 한번, 이쪽 좌측에도 한번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빗을 딱 먼저 집어 넣으면 똑똑똑 떨어지죠? 자, 이렇게. 네. 이렇게 하셔서 다시 한번,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지금 완전 그 와인딩 끝났거든요. 예, 중화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로마 펌을 원하세요. 그래서 아쿠아프루트네이로 1차적으로 샴푸를 하고 나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모발이 굉장히 건강한데 이렇게 딱 달라붙는 모발이에요. 그래서 저는 피카에 있는 C1 강곱슬용이거든요. pH 9.5짜리에다가 아쿠아프루트네이 새 펌프를 넣어서 전체적으로 도포할 거예요. 자, 이렇게 네. 그냥 모발이 젖어있는 상태에서 도포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C1 강곱슬 펌제용으로 네, pH 9.5짜리예요. 그냥 젖어있는 모발 상태에서 계속해서 도포해 나가겠습니다. 하고 열처리 10분 한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다시 한번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했어요. 열처리 10분 한 후에 저는 다시 C1에다가, 그러니까 pH 9.5죠. C1에다가 케라틴 파워 한 펌프하고 케라틴 핫 오일 네 한 펌프를 넣어서 믹스했어요. 이거 자, 이 상태에서 자 가볍게 바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가볍게 이렇게 앞전에 발랐던 환원제를 걷어내 주세요. 그리고 재도포 하는 거예요. 자, 네, 건강해요. 네, 건강하니까 부담이 없어요. 자, 앞전에 도포했던 환원제를 걷어내 주시고요. 신선한 환원제를 pH 9.5짜리로 저는 강곱슬용 펌제거든요. 네, 여기다 파워하고 오일을 넣어서 제가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반짝반짝하면서 굉장히 좋아요. 네, 이렇게 하고 5분 방치한 후에 샴푸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가르마, 남자 가르마 펌을 할 거예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여기서 이렇게 딱 가르는 것보다요. 이 부분은 에지 펌처럼 이렇게 나오면 더 예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이 부분은 앞에서 한번 와인딩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잡으시고요. 피카는 봉이 기니까 원장님들이 하시기가 굉장히 쉬우실 거예요. 자, 지금 17mm거든요. 17mm로 가볍게 네. 뿌리 한번 살려주시고요. 자, 19mm예요. 19mm 수분 한번 건조해주시고요. 쫙 넣으신 다음에 그냥 자 이렇게 해서 와인딩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이 다 들어갔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앞머리 부분은 살짝 이렇게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좌측을 먼저 할게요. 좌측에서 가르마 펌. 자,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17mm로 네. 자, 봉이 길어요. 히카는 봉이 기니까 저희가 이 슬라이스를 짧게 잡을 일은 없어요. 그래서 자, 17mm를 가지고 한번 꼬리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 45도. 하나, 둘, 셋. 살짝. 됐죠? 자,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어요.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네. 글러브가 하늘을 보면서 5초. 네. 이렇게 해서 쫙 빼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mm입니다. 그대로. 자, 수분 건조해 주시고요. 자, 그대로 넣으세요. 우리 고객님은 그 웨이브가 강한 것보다 그냥 자연스러운 게 좋대요. 그래서 제가 19mm로 와인딩 들어갑니다. 자, 첫 뜸이 없이 그냥 쭉 와인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이 다 들어갔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벌써 건조가 다 됐어요. 네, 남자 머리는요 굉장히 쉽습니다. 자, 히카는 그 이 봉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하기 쉬워요. 자, 이 부분은 굳이 저는 뿌리 안 살려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번에 다 잡으셔가지고요. 자, 다 잡으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냥 와인딩. 투블럭이니까 어때요? 금방 하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수분이 건조가 됐습니다. 자, 우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 판넬.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자, 해서 네, 났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판넬이죠. 자, 네 번째 판넬 수분 한번. 자, 이 부분은 어때요? 그렇게 뽀글뽀글 안 해도 돼요. 예, 이 부분은 자연스러우면 되거든요. 예, 여기 너무 뽀글거리면 고객님 다음에 우리 샵에 안 와요. 그냥 자연스럽게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백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백파트 시작하겠습니다. 네, 피카는 봉이 기니까 네, 길게 슬라이스를 길게 뜨세요. 자, 19mm. 네, 이 부분은 제 생각에 굳이 그렇게 뿌리 안 살려도 돼요. 네. 자. 너무 재밌죠? 네. 피카의 이 아이롱이 장점이 기르니까 빨리빨리 할 수 있어서 너무 재밌어요. 네.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해볼까요? 길게 뜨세요. 자, 원장님들 그냥 길게 뜨셔가지고요.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자, 끝이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요? 그냥 잘, 뒤에는 그렇게 뽀글뽀글 안 해도 됩니다. 지금 우리 고객님 이게 착 달라붙는 모발이라 그냥 볼륨만 있으면 돼요. 상태에서 살짝 됐죠? 자, 됐습니다. 이 정도에서 자, 옆 사이드만 이제 여기 조금씩만 남았어요. 이거 굳이 뭐 필요 있겠어요? 여기는 제 생각은 그래요. 여기 부분을 너무 웨이브 주면 우리가 대두가 돼요. 소두가 돼야 되는데 작게 두상을 예쁘게 우리가 앞뒤 짱구를 만들어줘야지 옆뒤 짱구를 만들어 옆 좌우로 해서 이렇게 짱구 만들어면 납작해져요. 자. 이렇게 하고 예, 전부 와인딩이 다 된 거예요. 자, 볼까요? 이쪽에도 하나 있네요. 와인딩 금방 끝나요. 네, 10분 안에 다 끝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 부분은 자 해서 이렇게 해서 남자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보여주시겠어요? 보시면 네, 이쪽에도 좌측, 우측에도 하나, 둘, 셋, 네 개. 좌측에 하나, 둘. 네, 뒤에 백파트. 너무 쉽죠? 이렇게 해서, 남자, 가르마 펌 완성했습니다. 굉장히 편안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보시면 굉장히 자연스럽죠? 네,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네, 예쁜 사진 올려드릴게요.